화순 동북담의 상류인 창양천. 이곳은 약 7km에 걸쳐 수려한 절벽 경관이 발달해 있는데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깎아 세운 듯한 절벽들은 예로부터 호남 제일의 명승지였습니다. 강물을 따라 올라가면 한 폭의 거대한 동양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화순 적벽을 대표하는 절경 노르묵 적벽입니다. 노르묵 적벽은 동북대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지난 2013년 광주시와 화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부분 개방하면서 일주일에 3번 버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물 사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곳은 화산이 폭발한 재가 켜켜이 쌓여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망향정에선 이러한 노르묵 적벽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망향정은 동북댐 건설로 13개 마을이 수몰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 수몰민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망향정에서 보이는 적벽을 가로지르는 선들은 동북댐으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상념들도 날아가는 듯한데요. 적벽강도 멋있고 저 정자에서 앉아서 적벽강을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눈길을 끄는 섬이 놓여 있는데요. 그 모습이 꼭 고개 내밀고 있는 거북과 닮아 거북섬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거북섬은 동북댐 이서적벽을 향해 헤엄쳐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포토존으로 인기인데요. 적벽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화순 적벽 투어를 했는데 대단히 흡족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콜로라도 강변에 그랜드 캐년을 봤는데 콜로라도 강하고 그랜드 캐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걸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흡족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화순 4대 적벽 가운데 하나인 무렴 적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적벽들과는 달리 은빛 모래톱과 소나무 숲이 이어진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무렴정에선 방랑시인 김삿갓이 자주 머무르며 시를 읊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렴적벽과 청랑적벽은 투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드라이브 코스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8월의 마지막, 어느덧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화순 적벽과 함께 다가올 가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크엔 라이프였습니다.